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영웅들이 서울에 나타났다. 통일을 꿈꾸며 진행된 한판 승부. 우리가 만드는 평화의 바람. 불어라! 평화 바람! 평화와 통일이 가득한 축제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5월은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지역별로 많은 축제가 열리는데요. 오늘 이곳 마로니에 공원에서도 통일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럼 함께 축제 즐기러 가보실까요? 통일공감 마로니에 축제는 서울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교육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통일교육원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무대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4회째를 맞은 축제는 통일 그 아름다운 열매란 이름으로 열렸습니다. 마로니 공원에 대한 특별한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노인 세대들까지 이 마로니 공원을 활용하시는 가운데 그런 어떻게 보면 통일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감하심으로 통일 공감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대 가운데에서는 예측 프로의 승부가 연달아 펼쳐집니다. 팔씨름 대회를 보고 난 후 제가 처음 찾은 부스는 바로 이곳입니다. 축제에 들어가기 전 분위기에 맞는 단장은 필수겠죠? 주로 받으시는 층이 어린 아이들 분이나 그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귀엽고 약간 아기자기한 캐릭터들도 있고 또 통일 아무래도 통일 관련된 축제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나 한반도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가요? 이제야 좀 축제 분위기가 나는 것 같죠? 이제 두 번째 부스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어딜 가볼까요? 네, 이곳 부스를 보니까요. 평화 부채 만들기 부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부스인지 설명 한번 들어봐야겠죠? 아, 네. 저희 평화부채 만들기는 4.27 정상회담 이후로 약해진 평화의 바람을 시민들이 평화를 생각하고 만들고 그 부채로 평화의 바람을 일으켜보자 라는 취지로 만든 체험 코너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도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예로부터 부채는 더위를 식혀주고 햇볕도 가려주는 유용한 물건이었죠. 오늘은 부채에 평화의 바람을 담아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반도 위에 보시다시피 꽃이 지금 펴져 있는데 우리의 미래가 통일이 돼서 바뀐다라고 한다면 꽃처럼 아름다운 미래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작은 바람들이 모여 큰 바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평화 바람도 크게 일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어라! 평화바람!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캐릭터로 주목을 받은 부스도 있습니다. 어벤져스라는 거는 역시 그 평화를 지키는 그런 히어로들이잖아요. 나도 통일 히어로다라는 것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안에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웅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제목을 했고 남북통일은 역시 한국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다 같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가 다 함께 만들고 있는 통일이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번에 부스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북한 통일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했는데 이렇게 한번 체험해보고 알아보니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축제의 주제에 걸맞는 뮤지컬 공연도 열렸습니다. 통일이 된 지 20년 후라는 설정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미래의 고등학생들은 과거 남북이 나뉘어져 서로 왕래하지 못했던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이렇게 갈등을 빚고 이게 싸우는 장면에서 화해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되는 건데도 그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의 현실이 좀 안타까웠고 그런 점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같이 악수하고 서로 웃어주면은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화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그 점에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통일. 통일공감 마로니에 축제에서 만든 우리의 기억들이 통일공감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또 한 장의 추억으로 남았습니다.